앳돼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무인점포로 들어섭니다.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과자를 하나둘 집기 시작합니다. 바구니를 준비한 뒤로는 고르는 속도가 더 빨라지네요. 하나하나 꺼내기 답답했는지 진열된 상자를 통째로 빼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계산대로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차분히 바구니를 비웁니다. 얼마나 많은지 물건을 담는 데만 2분이나 걸립니다. 그리고는 유유히 봉지 5개를 들고 빠져나갑니다. 30만 원어치를 훔쳐간 것으로 피해 점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